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 위장 탈락 논란이 있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놓고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. 헌재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점은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죠. 위장 탈당과 안건 조정이 무력화 등을 가리킨 건데요. 민 의원은 정면 반박하면서 복당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. 그 당내에 친명 비명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. 철엄회, 이 민주당 내 친명 성향이 짙은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이죠. 이 최광욱 의원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만든 공부 모임인데요. 오늘 주민은 이 철엄회에 소속된 의원 두 명에게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. 먼저 이 대변인직에서 내려온 김의겸 의원부터 주민해 보겠습니다. 공보 라인에서 대변인들에 있어서의 집중도를 좀 높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변인을 그렇게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민주당 이번 당직 개편 때 대변인단을 축소했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김 의원이 대변인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하지만 김 의원 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안 여러 차례 가짜뉴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가장 최근이 지난 22일입니다. 김 의원은 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정지를 논하는 이 당무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일부 기권표가 있었지만 이 대표의 당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처럼 밝혔죠. 이후 이 전해철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전 의원이 김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추가로 브리핑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.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. 이걸 인정할지 말지가 어제 당무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입니다.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고 그 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.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. 김 의원이 일부러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 이렇죠. 김 의원은 잔기술을 썼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피해갔는데요. 나는 당의 대변인이다. 당의 PR을 맡고 있다.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하지 않나.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것이다.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. 이 잔기술을 잘못 썼다 고개를 숙였던 적도 있습니다. 지난해 11월엔 이 주한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 발표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.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. 자신이 대사가요.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. EU 대사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. 사실 이 두 사례도 이 다음 사례에 비하면 파장이 미약했던 편입니다.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.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. 기억나십니까?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. 아니, 석 달 전인데 답변을 못 하시나요? 아니,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. 언론인 출신인 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. 해당 의혹은 사실상 거짓으로 판명돼 가고 있죠. 김 의원은 당시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밝혔는데요. 법원마저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진실로 볼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 더탐사의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. 김의겸 의원이 물론 직설적으로 발언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. 팩트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.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인데. 제보자나 취재 과정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지만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. 그게 팩트체크야. 이제 김 의원에게 남은 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법적 다툼뿐인데요. 15. 한 장관님 너무 많습니다. 억소리가 나네요, 제 입에서.
김 의원, 그래도 이제는 마음의 짐을 한결 덜었나 봅니다. 최근 동물원을 탈출해 화제가 된 이 얼룩말 새로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죠. 이제 내려놓으니 홀가분하기 그지없습니다.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에서 고삐를 늦추지는 않으렵니다.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.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 새로처럼 훨훨 활보하겠습니다. 당장 국민의힘에선 이 고삐 풀린 망아지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. 제발 자중하세요. 공당의 대변인으로 부적합해서 잘린 건데 얼룩말처럼 훨훨 날겠다니 참 착각도 자유입니다. 고삐 뿔린 망아지 짓 하지 말고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랍니다. 김 의원, 애초부터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 체질이었나 봅니다. 대변인을 그만두자 이 잔기술보다 전공법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. 지난 27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서력전을 벌였습니다. 정확한 팩트체크로 한 장관의 허를 찌른 겁니다. 정순신 변호사, 대검 부대변인까지 하셨나요? 대검의 부대변인을 했다고요? 그거 진짜요?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? 저는 처음 보는 얘기인데요? 대검 부대변인 나와있습니다. 2011년 9월입니다.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. 대검 부대변인은... 김학연 의원님. 아닌가요? 본인이 법조인 대검에서 나오면 자. 그 정력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? 자, 철험의 소속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? 이 김 의원이 얼룩말이라면 이분은 야생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 그대로 현재 소속이 없기 때문인데요. 무소속 민영배 의원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를 들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초강수를 둔 게 이게 법사위 소속 다른 의원 한 명을 탈당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.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지금 여기 법사위 소속인데 이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킨 다음에 그럼 박강훈 위원장이 이 민 의원을 뺀 나머지 민주당 의원 중에서 세 명을 여당 몫으로 임명을 하고 야당 몫 한 명으로 이 무소속 의원이 된 민영배 의원을 또 집어 넣을 수 있는 겁니다. 화이트보드는 처음 써봤죠. 네. 약간 손이 좀 어수선한 거예요. 김의겸 의원처럼 잔기술을 썼다고 봐야 할까요? 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,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킨 과정에서 이 꼼수 탈당 혹은 이 위장 탈당 논란을 빚었죠.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이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석을 하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는데요. 이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, 쉽게 말하면 결과를 뒤집을 순 없지만 과정은 부당했다였죠. 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이 조정안 가결 과정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본 건데요. 다만 민 의원은 여전히 위장탈당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당시 제가 탈당을 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다.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였거든요.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. 누구도. 그다음에 자꾸 저한테 위장탈당, 검수완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쪽에 그야말로 정치 선동의 언어예요.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수단은 어찌됐든 상관없나 봅니다.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네 방식이야? 저 그게 중요해요? 이기는 게 중요하죠? 제 방식을 비난해도 상관없어요. 헌재는 당시 법사위 가결 과정이 국회법에 어떤 조항을 위배했는지 자세히 밝혔죠. 제57조와 제58조에서 모두 5개 항목, 그리고 헌법 제49조도 위반했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요. 하지만 민 의원은 오히려 법사위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이 헌법재판관 5명을 향해서 쓴소리를 뱉었습니다. 인용 의견을 낸 분 5분은 그런데 이게 사실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추단, 추론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. 평가를 하는 겁니다. 제 행위에 대해서. 근데 법조인이, 법원이, 판사가 평가를 해도 될까요?
헌법재판관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게 주요 업무죠.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헌재의 기능에 의문을 표한 셈인데요. 한 발 더 나아가 민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희망한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. 결국 검수완박법 가결을 위한 일회용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꼴인데요. 사실 탈당 후에도 이 철엄의 활동은 지속해왔었죠. 민주당에서도 이 철엄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 의원의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나머지 헌법재판관 4명의 소수 의견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. 또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민영배 의원의 탈당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우장 탈당이었 뭐 탈당이었고 우장 탈당이라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. 하지만 비명계는 민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분위기죠. 이 꼼수 탈당과 안건 조정이 무력화 문제는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.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안건 조정 제도를 무력하게 한 그 위장 탈당 문제는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복당은 반대합니다. 자, 오늘은 최근 이목을 끌고 있는 민주당 철엄의 소속 두 사람의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. 이 철엄의 소속이란 점 외에도 이 잔기술과 꼼수란 측면에서 상통하는 듯한데요.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. 아기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.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. 뭐가 그만 밑장 빼기냐? 뭐야? 내 폐하고 정마담 폐를 밑에서 뺐지. 내가 다리 핫바지라 보이냐?